그동안에 궁금한 거 생각 안 났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조상들. 기독교라는 종교가 150년 전에 조선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150년 전까지 살았던 조상님들은 구원을 받았을까?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구원 못 받지 뭐 그렇게 간단하게. 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만 주시는 건데, 성경 보면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은 못 받는 거지 뭐. 기독교는, 예수님의 종교는 구약으로부터, 그렇죠. 율법으로부터 벌써 거기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제가, 정신 강의를 했잖아요. 정신이란 것은 무엇인가? 그 들은 기억나요? 정신 강의를 들으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는, 저 이상구는 정신이 뭔지를 알고 나서부터는 정신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정신님이라고 불러야 되겠다고 깨달았다. 왜 그러냐? 정신이란 게 뭐예요? 한번 알고 계시는 대로 정신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정신 생각 뭐 그렇죠 생각 또는 의식 뭐 그래서 정신이 없으면 생각도 없고 정신이 없으면 의식이 없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정신이라는 단어를 가만 생각해 보면 저 자식 정신 나갔어. 자식이 정신이 나갔더니 오늘 만나보니까 정신이 돌아온 것 같아. 네, 그러면 그 정신은 뭐냐 이거예요. 그 녀석 의식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까무라쳤어. 의식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었던 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밥 먹고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저 녀석은 정신 나갔어. 그러다가 정신이 돌아왔네. 그 정신은 뭘까? 그거는 여러분 정신이 나갔을 때는 우리는 정신이 진짜 나간 사람을 뭐라 불러요? 미친놈이라 그래. 그렇죠. 자, 미친놈은 뭐 들린 거예요? 귀신들. 그렇죠. 귀신 들린 거예요. 악령의 지배를 왕창 받는 거예요. 그 악령의 지배 속에 들어가면, 지난번에 여기서 간증하는 엊그제인가 그렇죠? 그 젊은 여자분 한 분 우울증 걸렸다가 참 그 간증을 저는 참 좋아해요. 아주 진솔하게 아주 차분하게 그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데 우울증에 걸리니까 비 오는 날이 더 좋더라. 왜? 자기하고 어울리니까, 그 밝은 날은 미치겠더라. 그렇죠. 햇빛이 짱한데, 자기는, 이 햇빛 분위기하고는 뭐예요? 너무 안 맞아서 고통스럽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와서, 악령이 들어와서 나를 전혀 기쁘지 않게, 기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엔도르핀, 세로토닌, 멜라토닌 유전자 다 꺼놓은 거지. 그러면 내가 안 기쁘다고 다른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웃고, 그러겠는데 나는 내가 볼 때도 나도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되고 싶어도 안 되는 거. 그게 이제 완전히 장악당한 거예요, 악령에. 그렇죠. 왜 유전자가 꺼져 있으니까 내가 기쁘고 싶은데도 안 기뻐.
왜? 유전자가 안 켜지니까. 엔도르핀 유전자 켜져 있어야 내가 기쁠 수 있지. 엔도르핀이 안 나오면 나는 기쁘고 싶어도 못 기쁜 거예요. 이제 그것이 영이 지배하는 우리의 몸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지. 왜? 나는 우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싶고 웃는 사람과 함께 웃고 싶어도 그게 안 되는 때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냥 아, 저 사람 우울증 걸렸나 봐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실제 상황은 악령의 지배하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울증이라는 단어로 그 악령을 커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뉴스타트를 배우고 나면 모든 것은 다 무엇과 무엇의 대결이에요. 성령과 악령의 대결. 그거를 순 한국식 말로 하면 무엇과 무엇의 대결? 성경적으로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성령과 악령의 대결이 벌어지고 있고 순 우리말로 하면 정 뭐예요? 정신이야 신. 정신은 신이야. 어떤 신이야? 정한 신이야. 우리 조상님들은 이런 신을 알았다고. 정신을 알았다고. 그리고 정신의 반대는 뭐예요? 다 잡신들이야. 그 잡신이 바로 악령이야. 정신이 아니면 다 잡신이야. 신이야, 신. 자, 그 이 정자는 무슨 뜻일까? 정자는, 군대 가면 최고로 훈련받아서 전투력이 최고인 부대를 정예 부대라. 그 정자야. 최고야. 그리고, 이 정미소라는 말이 있죠. 이거는 쌀이나 밀 이것을 이제 정미한다는 거죠. 깎아가지고 아주, 그리고 이제 가루도 만들고. 그래서 가장 부드러운 이라. 잘 정밀히 하면 가장 부드러운, 그러니까 부드러운 신. 그 다음에, 가장 부드럽고, 그 다음에 정성스럽다고 할 때, 그 정성이란 뜻이에요. 정성, 정의, 정미. 그리고 최고의, 가장 우수하다. 이런, 이 정자야말로, 가장 좋은 뜻을 갖고 있는 글자야. 그래서, 가장 좋은 신이야. 가장 부드럽고, 가장 추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런 신이야. 그러니까, 자, 우리 조상님들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 땅에, 이 땅에 알려지기 전에 이미 우리 조상님들의 마음 속에는 신이 있는데 정신이 있고
잡신들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럼 그거 누가 깨닫게 해줬을까? 그렇죠. 하나님 깨닫게 해준 거야. 하나님은 종교와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어떤 종교가 들어왔다, 아직도 안 들어왔다,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 속에 있어. 아시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양심이라는 단어도 있는 거예요. 양심은 누가 만들어놔? 그래서 아무리 못 배운 사람이라도 우리가 양심은 있다고 생각하거든, 인간은. 그래서 네가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보라고 그랬지.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뭔가 제가 어릴 때 예수 종교가 뭔지 기독교가 뭔지 전혀 몰랐을 때, 이제 우리 삼촌 우리 작은 아버지죠, 우리 아버님의 동생, 그때 이제 6.25 때, 그때 제가 한 7살 됐어. 6.25 때 이제 막 피난민들이 오고 먹고 살기 너무 힘들었어. 그때 이제 우리 삼촌 댁이 두부라도 만들어서 팔자. 그래서 두부 공장을 했는데, 이제 삼촌이 저를 아주 좋아했어요. 신뢰했어. 그래서 삼촌이 두부를 파시다가 무슨 급한 일 생겨서 어디 간다 그러면 꼭 저를 찾아서 두부를 네가 좀 팔아라. 그러면 그때가 기회야. 그때가 이 한탕 할 때야. 그때 이제 삼촌이 돈 넣는 그 나무 상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삼촌이 이제 수고해 하고 상구 하고 떠나면 상자를 이렇게 한번 열어봐요. 그리고 돈이 좀 수북하면 오늘은 그래서 근데 삼촌이 왜 저를 그렇게 신뢰를 했냐면 저를 착하다고 믿었다고. 그래서 저는 그걸 또 잘 알고 있어. 저 삼촌은 나를 참 착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돈이 얼마 없을 때는 안 해요. 왜 표가 나니까. 그 참 어릴 때부터 이 머리를 잘 굴렀어. 그러면서 저는 항상 다 나를 착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런 놈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다 착하다고 그러지만은 그리고 내가 착하긴 착해. 왜 다른 우리 그때 부산에 우리 그 친척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이런 또래 조카들이 많이 있었다고 보면 딱 말썽 피우고 근데 저는 착해. 말썽도 안 피우고 그래서 이제 돈을 쳐서 주머니에 넣고 이제 좀 있다가 삼촌이 오면 수고했어. 그리고 삼촌이 또 돈을 또 꺼내 가지고 이제 수고했다. 수고비라고 주면 이제 넣고 이제 가서 그때 제일 이제 그렇게 돈을 이제 벌면 제일 먼저 뛰어갔던 곳이 그때는 그걸 뭐라 그랬나 가게라고도 안 그랬고 전빵. 그거 모퉁이 전빵에 가서 그때 이제 이
소눈깔이라는 사탕이 있어. 소눈깔처럼 이렇게. 그거 하나 입에 넣으면 그 천국이야. 캬, 달콤한. 자, 그래 놓고, 이제 동네 애들하고 이제 같이 논단 말이에요. 놀 때 이제 뭐 축구 같은 거 이제 공 조그만 거 요런 공 하나 꽂아서 축구하고.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오늘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벌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축구를 시작해. 그러면 꼭 그런 날은 돌뿌리를 차가지고 넘어져서, 넘어져서 무릎팍이 까져서 피가 나는 거야.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요. 벌 받았다. 이제는 벌, 요 정도로 벌, 벌로서 끝나겠지. 그렇게 생각해서 아무도 안 가르쳐 줬는데. 그게 다 누구의 속삭임이겠어? 그게 악령의 속삭임. 왜 어릴 때부터 이상구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도록 악령을 계속 교육시키는 거야. 네, 철저하게 조건적인 분이야. 너 훔쳤지. 너 하나님은 너 가만 안 둘 거야. 이래서 우리는 철저히 어릴 때부터 아무런 종교적 교육을 안 받아도 영이 항상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 그래서 그래서 예수교라는 종교가 들어오지 않아도 이미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이제 그런 조건적 하나님, 벌 주는 하나님이 들어와 있었어. 그러면 하나님 쪽에서는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예, 이 상구에게 정신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거 돈 훔쳤다고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도 나를 부드럽게 가장 거칠지 않고 뭐예요? 부드럽게. 예, 정성스럽게, 예, 이렇게 해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란 걸 성령은 가르치고 싶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6.25 때, 예, 제가 7살, 8살, 이제 그 9살 때인데, 예. 그때는, 그런 고나의 애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욕밖에 없었어요. 막, 얼마나 험한 욕을 하고 살았는지 몰라. 그러면서 막, 정말 욕 빠지면 말이 안 돼. 그 나이에서도.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왔어. 나는 저렇게 더러운 말은 하고 싶지가 않아. 나는 욕 안 할 거야. 그렇게 결심을 했어. 그래서 저는 그 결심을 여기 입으로 나올라 그래도 안 했어. 그런 마음은 성령께서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그랬어요, 제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유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예수님 같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원하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어. 왜? 지금 현재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가 회당에 가서 배우는 하나님은 다 율법적이고 조건적이야. 무서워.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럴까라는 의문을 품도록 누가 했겠어?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지. 그래서 야, 진짜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벌 주고 막 이렇게 하는 하나님일까라는 데 대하여 의문을 품고 우리같이 가난한 천박한 어부들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사실은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자기 마음대로 지어내서 한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거부하지 않고 뭐요? 참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면 이라면 참 좋겠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고 그런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그 참녀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은 시간과 공간, 그 역사적 시간과 그게 무슨 중동이냐 이쪽 극동 지방 우리 한국이나 이런 것을 초월할 수 있나? 그렇죠. 제가 우리 외할머니는 옛날에 돌아가시고 이제는 땅에 묻혀서 그거 벌써 50년 전 50년 전이면 60년 전에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지만은 그 외할머니의 사랑, 외할머니가 이 외손자 상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이라는 영적 에너지는 공간도 초월하고 시간도 초월해서 지금도 그 외할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 유전자 켜진다고. 영적 에너지는 그런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온 우주에 역사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 당시 무슨 이스라엘이나 거기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한 인간을 내가 몰라도 하나님은 예수라는 분을 모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얘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자꾸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조건적인 하나님을 배우고 있으면 그에 대하여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그 적어도 그 질문만이라도 던질 수 있는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생각을 넣어준다 그랬어요. 생각. 하나님뿐만 아니라 악령도 악령은 악한 생각을 넣어주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 자, 보세요.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 자, 가롯 유다는 무슨 마음을 품었어요? 예수를 팔자. 그렇죠. 예수를 배반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가롯 유다가 한 생각이 아니라, 누가 넣어줬다? 예. 성경은 이렇게 인간을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넣어줬을 때, 예수를 배반하자라는 생각을 넣어줬을 때 내가 그걸 받아들일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는 우리의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모든 새로운 아이디어는 다 영들이 넣어줘, 인간에게. 우리는 무슨 생각을 선택해서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그걸 선택하는 일밖에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잡신을 선택했다는 말은 뭐예요? 그거는 잡신들은 철저히 다 조건적이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잡신을 우상이라고 불러요. 왜? 우상신들은 철저히 각종 우상신들의 종류가 많지만 그 우상신들은 철저히 인간을 조건적으로 다뤄. 안 갖다 바쳐? 그러면 죽어. 벌 주고. 그래서 우상,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어릴 때부터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지역에서 철저히,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진짜 신이 있다면, 이런 우상신들 같지는 않는 그런 신을 자기는 찾고 싶어. 그래서 아브라함도 예수를 전혀 몰랐죠. 그 기독교가 전혀 없었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종교라는 어떤 조직된 종교가 들어오건 안 들어오건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양심에서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을 주신다. 그것은 어느 지역, 뭐 어느 역사적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주시는 분이 성령이다. 그러니까 조상님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 중에도 정신을 차리고 사신 분이 있었을 것이고, 그냥 잡신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신 분도 계셨을 거죠. 그분들의 선택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결국 선택이다. 그래서 자, 또 다른 그러면 오늘은 요한복음 5장으로 가서 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조그만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이 다섯 개가 있다. 이 베데스다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집은 집인데 자비의 집이라는 집이에요. 여기 이제 자비의 집이다. 은혜의 집이라고도 할 수 있죠. 거기 행각이 다섯 개가 있고, 여기 이제 성경에서 다섯 그러면, 사실은 이 율법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왜 그럴까? 그래서 모세 오경. 그거를 율법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섯 그러면, 이제, 자,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린다. 그 이유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싹 나버려. 자, 여기 이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흔든다. 천사는 물을 흔들 수 있게 없게. 자, 뉴 스타트를 배웠으면 당연히 천사는 물을 흔들 수 있죠. 왜? 천사는 영적 에너지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적 에너지는 물을 흔든다는 것은 중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사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문제는 이 천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천사일까? 사단이 말하는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믿는 악령의 천사일까? 악령의 천사다. 자신만만하게 얘기해. 그렇죠. 악령의 천사죠. 그 이유는 조건적이지. 제일 먼저. 이게 아주 나쁜 거죠. 그렇죠. 제일 먼저. 그러면, 그러니까, 응급주춤해서 빨리 그 물 속에 딱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제외되는 거야. 그게 조건적이요. 그래서 이것도 사단이 하는 장난이다. 아시겠죠? 이제 이런 데가 있어요. 뭐, 아직도 요즘도, 이런 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어디에 가서, 거기 무슨 조각상이 있는데, 그거를 만지면 안 돼. 이제 이런 식. 이런 영적 내 마음의 어떤 새로운 진리를 깨닫는다든가 이런 건 전혀 없고 그냥 그까지 가려면 가기가 힘들어.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뭐 스페인으로 가가지고 마드리드 또 거기서 또 타고 또 골짜기로 들어가가지고 거기 산골짜기에 있는 어떤 그거를 만지면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면 목발들이 많이 있어, 걸려 있어. 그 목발은 환자들이 쓰던 목발이야. 그거 만지고 나면 어떡해? 놔버린다니까. 유전자는? 두세번. 그걸 믿어. 믿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병이 낫는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생기를 줘서 유전자를 켜주면 자 암이 낫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 환자의 T세포의 유전자를 꺼지게 하려면 누가 개입을 해야 돼? 악령 개입을 해서 악령이 개입을 해서 이 환자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조건적 사랑의 생기를 어떻게 막 그래서 기가 막히게 하는 것은 악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악령을 우리는 그대로 선택하고 붙잡고 있는 게 문제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제 그 악령들이 생겨 그거 거기 가서 만지면 나 아 이 지금 베데스다 못에 물이 움직일 때 어떻게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뭐예요? 나라는 것을 믿어. 그거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하나님이 조건적인 것처럼 속이는 악령에 말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 거 많죠.
그런 거 맞죠. 그래서 뭐 유튜브 보면 암세포를 말려 죽이는 단 한 가지 음식 그 조회수 보면요. 뭐 85만 명 뭐 이래요. 이 세상이 그렇다고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지 않아. 그저 비결을 뭐 이제 그렇게 되면 그거 먹고 나는 사람 있다고. 예를 들어서 뭐 맨발로 그러면 뭐 이렇게 되면 진리를 몰라도 그저 신발 벗고 맨발로 걸으면 된다. 이런 일들은 이 세상에 아직도 가득해요. 그래서 이제 그 맨발로 걸어서 나쁠 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 병 낫는 거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거하고는 상관 없다는 그런 정신이 이제 심각한 문제지. 우리의 유전자는 누구만이 고쳐주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근데 이런 정신과 멀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러면 사실 병을 나게 한 것은 악령 아니에요. 악령이 어떻게 해서 생기를 막음으로. 그러면 악령이 이제 이렇게 해놓고 자 누구든지 먼저 그 못 속으로 뛰어들면 제 1착은 낫는다. 그럼 막 사람들이 크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안 나도 좋고 뭐예요? 나만 나. 이제 이런 것이 정상이 되도록 악령은 철저히 세상 구석구석에다가 이런 거를 해놓고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암암리에 우리 마음속에 깔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팍 뛰어들어갔다. 그럼 병이 싹 난다. 왜 날까? 하나님의 사랑은 생기다. 생명이다. 이 생명은 아무 조건 없이 들어오고 싶어한다. 그래서 낫게 해주고 싶어한다. 그런데 이 환자는 자꾸 악령을 붙잡고 있어.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런데 악령은 이런 쇼를 만들어 놓고 탁 들어가면 이제 1등으로 들어간 사람에게서 악령은 뭐예요? 나가주는 거라고. 쓱 나가버리면 어떻게? 생기는 악령이 이제 그 환자의 선택 때문에 이제 아니 이러고 있는데 악령이 나가주면 뭐예요? 속이 시원해지고, 그렇죠? 막, 이를 갈고 두고 보자 하던 게 뭐예요? 그 마음이 없었죠. 그러니까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생기는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조건 없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낳는 거예요. 그런데 환자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먼저 들어갔으니까, 그 들어간 것 때문에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으면 결국 그 환자는 그런 것만 믿게 되는 거야. 생기가 어떻고 유전자가 어떻고 진선미가 어떻고 성령 그건 상관없어. 그런 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뉴스타트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 진리, 진선미,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다 라는 그것을 믿음으로 낳고 그래서 그래
무조건적 사랑이라 해. 그게 진짜로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거야.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옛날에 원수진 그 원수, 그 나쁜 놈, 나쁜 친구, 그거를 용서해주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 악령이 쫓겨나는 거 아니야. 악령은 그 나쁜 나를 배신한 친구를 미워하도록 증오심을 꽉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생기를 막고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내가,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래서 그 성령, 정신님을 받아들여서 드리면, 그래. 그때 그 나를 배신한 그 사람에게 어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어떤 사정이 있었겠지. 이런 마음이 넓어지면서, 용서하자. 용서하자. 이제 이런, 이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나의 그 증오심, 분노가 싹 줄어들면서 생기가 어떻게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래서 병이 유전자가 켜지고 회복돼서 병이 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됐어. 그래서 자. 그래서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우와, 올해도 아팠다. 그렇죠. 올해도 이렇게 오랫동안 아플 수가 있나? 38년. 이 사람이 20살 때 병이 났다면, 이 사람 지금 58세야. 그런데 끈덕지게도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베데스다 못 가요. 참 특별한 사람 아닙니까? 첫째, 38년을 병을 앓고도 아직도 안 죽었다. 그것도 특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특별한 게 뭐냐고 하면, 이 사람은 자기 혼자 힘으로는 그 물이 흔들릴 때 그 호수에 일착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 다른 사람, 자, 이 사람은 58세. 막 그때 뭐 58세면 상당히 오래 사는 거야. 자, 근데 이 사람 자체가 60이 다 됐으니까, 이 사람을 그 뭐 20살에 시작했다. 그러니까 장가도 못 가고, 그러니까 자녀들도 없고, 뭐 부모, 뭐 친척들, 형들은 다 죽고 없고, 이 사람 혼자밖에 안 남은 사람이야. 이 사람을 이 물이 흔들릴 때 물 속에 집어넣어 줄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이 사람은 뭐 20살 때부터 이런 병에 걸려서 이렇게 됐으니까, 그동안에 뭐 이루어 놓은 것도 없고, 그렇죠? 뭐 재산도 없고, 완전히, 예. 네. 그런데 무슨 백으로 이렇게 현실적으로도 자기가 제일 먼저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물이 흔들리기를 뭐요? 기다리고 있어.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약간 맛이 간 사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는 그 사람은 여기서 물 속에 들어가서 물이 흔들들어서 날 수가 없는 사람. 다른 환자들은 다
다 부모, 형제, 뭐 친척들이 와서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다려주고 우리 흔들리면 차. 이 사람 혼자야. 자, 이 사람을 예수께서 찾아왔어. 예수께서 찾아왔어. 왜 찾아왔을까? 그렇지. 이 사람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 왜? 그런 하나님이 아니면 자기는 여기 누워서 기다려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 이 사람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이 이런 자기, 아무런 인간적으로 봐도 가치가 없어. 스무 살 때부터 병들었기 때문에 아무런 이 사회에서 가치가 없는 인간밖에 안 돼 있어, 지금. 그렇죠? 이제 죽을 일뿐만 안 남았어.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나 같은 이런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고, 교회 가서 헌금 한 푼 할 수도 없는 인간이지만은 나 같은 이런 인간이라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하나님은 그런 분일 거야. 나 같은 쓸모없는 인간도 사랑하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제발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다면 그런 하나님이기를 간절히 바랐대. 그런 하나님이기를 간절히 바랐다는 말은 예수를 간절히 기다리고 싶은 마음이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자기 같은 사람도 귀중하게 생각하고. 근데 주위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도 네 같은 놈이 뭐 그래 하나님한테 중요하겠어. 그냥 기다릴 거 없어, 너 같은 놈은. 사람들은 다 비웃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다릴 수 있어.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가 누군지 몰라. 그래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오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 찾아가신다고. 네. 자,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런 거를 봐야 된다. 성경 글자만 보면 안 돼. 그렇죠. 이런, 그, 성령은 이렇게 기록해 하셔놓고, 그 행간이라 그러죠. 그 사이사이에 있는 그런 어떤 영적 인간의 생각을 읽으라는 거죠. 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옛날에 저는 이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바보 같다고 생각했어요. 병이 오래고 그런데 이 환자가 낫고 싶으니까 여기 죽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와서, 네, 낫고 싶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말이 안 돼.
그러면 이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 한마디에 그 뜻을 알아야 된다고. 네가 낳고 싶어? 아주 오래됐나? 낳고 싶어? 몰라서 모르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알고도 물어봤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네가 이토록 낳고 싶구나. 너 나 기다렸지 이 말이에요. 그렇죠. 나는 네가 나를 이렇게 기다렸다는 걸 내가 알고 왔어. 이게 이제 만남. 그렇죠. 와. 이거를 그냥 상식적으로 읽어버리면, 글자로만 읽어버리면, 네 낳고 싶어? 그러면, 그렇게 읽으면, 그렇게 읽는 우리는 예수님을 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바보 만드는 거지. 예수가 뭐 이 환자가 낳고 싶은 것도 몰라서 묻는 그런 돌대가리 예수는 아닐 텐데.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사랑으로 읽어야 돼. 그렇게 사랑으로 읽으니까 여러분 야곱을 축복한 얘기도 그렇게 좀 어려워진다 이 말이에요. 사실 야곱 얘기는 그 얘기는 제가 주로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해도 될 것 같다. 그래서 한 거예요. 예? 예, 자, 그 어려운 거예요. 아주 너무 깊은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아. 구원이란 것은 이런 거구나. 예수님이 하신 일은 바로 이런 거구나.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구원받는다구나,는구나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단계가 돼야 들릴 수 있어. 그렇죠. 자, 낳고자 하는, 그러니까, 네가 이토록 나를 기다렸구나. 기다려줘서 뭐요? 고맙다. 네가 나를 하나님을 나 같은 분이라고 그렇게 바라고 생각하고 기다려줘서 와 그래서 내가 드디어 왔다. 네가 낳고 싶지, 그치? 나 기다렸지. 기다려줘서, 나를 믿어줘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어줘서 고맙다.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나, 공항에서, 네가 상구 맞나? 이거 똑같은 얘기야. 너무 반갑고, 자, 네가 낳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흔들릴 때 나를 모세넣어 줄 사람이 없어. 이 사람은 분명히 말하는 걸 보면 자기가 모세 들어가려면 반드시 누군가가 뭐예요? 도와줘야 된다는 걸 자기도 알고 있어. 없는데, 없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내가 가는 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요, 도와주는 사람 없으면 못 가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람 일단 일어서서, 어떻게, 저기 못을 향해, 가고 가. 매번 그렇게 갔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뜻할까? 어느 날 반드시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물속에 넣어주는 날이 올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그래서 가는 동안 적어도 이 사람은 어떻게 그냥 들어놓아서 오시겠지 뭐 이게 아니라 흔들리면 자 가자 하나님 와서 날 도와주실 거야 하고 가다가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 그러면 그래도 절망하지 않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아, 믿음. 믿음이란 것이 무엇이냐. 네, 믿음. 자, 이 환자가, 이 환자의 잘못이 하나 있다면, 어떤 게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와서 생기를 줘서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병을 낳을 수 있다고는 생각을 못했지. 그게 잘못이야. 그래서 병 낳는 것 자체는 그 무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게 이 환자의 잘못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찾아왔어. 그래서 예수님은 뭐를 가르쳐 줘야 돼? 병을 낫게 하는 것은 내 말 속에 있는 사랑, 곧 생기가 내 병을 낫게 하는 거지. 물이 낫게 하는 것은 그거는 사단의 거짓말이다. 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예수님 그래 그러면 그럼 내가 지금 물 흔들게 그리고 내가 뭐요 너를 데려가서 물에 먼저 제 이창을 집어넣게 그렇게 안 했지. 예수님은 물에 대해서는 전혀 뭐요 언급하지 않고 그거는 다 사단의 속임수였다. 많은 사람들은 그게 속아 있다. 심지어는 뉴 스타트를 한 사람들도 여러 사람들이 그런 방법에 다 넘어간 사람들 많아. 참 마음이 아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제가 생기라고 그렇게 강조를 해도 생기를 던져버리고, 아, 그게 효과가 있어? 이렇게 헷가닥! 순식간에.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 그래 놓고, 금방 즉석에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뭐예요? 나와서, 그 침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러고 연달아 무슨 말이 따라와? 그 날은 안식일이었더라. 이 말은 뭐냐면, 침구를 들고 걸어가면 안 되는 날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진정한 참 안식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안식을 이루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는 이제 나를 만나서, 나를 만나서 이제는 안식을 너는 찾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진짜 안식일이 너한테 왔다. 그거는 나를 만나는 날이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더 이상 뭐 일하지 말라 달라 이제는 그 율법은 너에게 끝났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즉 너는 은혜를 내 은혜를 받아서 병이 낫지. 이게 안식이야. 안식일이라는 계명은 율법은 내가
너희 모든 인간들에게 내가 이렇게 해 주겠다는 약속이다. 이 말이야. 그 약속대로 너는 오늘 나를 만나서 안식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침구를 들고 걸어가든 뭐 쉬든 아무 상관이 없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한 마디 한 줄 한 줄이 의미심장하다 이 말이에요. 야,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자, 안식일 날 뭐 들고 걸어간다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럼 이게 이제 난리 날 일이요. 그 사회에서는 그게 이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인데 안식일에 뭐 들고 걸어간다? 걸어가는 것도 몇 발짝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 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안식을 왜 안식을 안 지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병나음을 받은 사람을 향하여 아직도 율법 안 지킨다고. 그랬더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그 예수가 나를 걸어가라 하더라. 자, 예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 보고 그 베데스다 못가에 가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일단 회개부터 해봐.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왜 회개하면 고쳐준다고 그러는지. 그게 우리는 이렇게 세뇌가 돼 있어. 그래서 나를 낫게 한 그 사람. 자, 나를 낫게 한 그 사람을 이 환자는 아직도 예수라는 걸 몰라요. 신분 몰라. 그럼 예수님은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일단 낫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기다리던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나에게 그 어떤 누군가를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 그게 이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침구를 들고 어디를 가겠소? 지금 어디를 가고 있어? 어딜 가야 되냐면 성전으로 가야 돼.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서 자기를 낳게 했으니까 누구한테 가서 감사를 해야 돼. 감사하러 이제 성전으로 향하고요 가고 있다고. 그러면 예수님은 그거 알겠어 모르겠어? 알지. 예수님은 어디가 있게? 성전에 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낳게 했지. 나를 보내신 분은 이 성전의 주인이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드디어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났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성전에 가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남은 예 또 있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멋있는 얘기 아닙니까? 아름다운 얘기예요. 그래서 병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꼭 그 왜 하나님이 유전자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유전자는 생명적으로 반응하게 돼 있으니까 뉴스타트를 배우고 나면 결국은 누가 의사라는 것을 알게 돼. 그렇지, 하나님이 의사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세상에 간 경화도 났는데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거는 아직도 의사들은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래, 당연하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예, 우리 오늘도 이 좋은 날씨, 봄날, 생강꽃이 피더라고? 그렇죠? 예, 생강꽃이 피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더 폈을 거야. 예. 한번 향기 맡아봤어요? 그 생강 향기가 납니다. 그 노란 꼭 산수유 같이 생겼는데 조그마한 꽃들이 탁탁탁 폈는데 이렇게 코 갖다 대서 이렇게 아주 그 생강 향기가 좋아요. 그렇게 상당히 강력해. 그러면 하면 유전자 켜집니다. 알겠죠? 자, 우리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참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봄날이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생기로 꽃을 피워주시기 시작하시는 하나님, 그 꽃을 피워주시는 그 마음은 우리의 유전자를 켜주시고 싶은 마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이 봄날에 피게 하시는 이 꽃은 정말 하나님의 미소와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깍꿍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향기 우리 유전자 활짝 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대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